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거의 다 조건적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서. 그런 율법 중에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리면 신명기 22장 이제 남자와 유부녀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요. 죽이라 이렇게 돼. 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게 다 조건적이에요. 이 율법들은 완전케 되어야 될 율법들이다. 누구에 의하여? 예, 예수님이 이런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왔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하려?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 그리고 그 율법은 다 뭐예요? 내가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돼야 완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야 그 율법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율법이 돼.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이 율법도 역시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모세 율법을 보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서만.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이제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사람들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주 성경 박사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뭐라고?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죠? 이거 보니까 무선적이네? 네,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르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말하겠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몰라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디서 완성되어야 된다? 완전케 되어야 된다? 십자가로 완전케 되어야 된다. 십자가로 완전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도 알고 보면 최종적인 목표는 뭐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수준에서 줬다? 낮은 수준에서 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 나중에는 그런 율법들이 필요가 있게 돼요, 없게 돼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법이 많아요. 안 지키면 잡혀가. 그렇죠? 이 법이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없어져요? 네? 그게. 아무도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법들이 다 없어지려면. 우리 센터에도 뭐, 이런 규칙, 저런 규칙, 뭐, 봉사자와 직원, 둘 사이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칙이 하나도 필요 없게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온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면 뭐 법 필요 있어요? 네. 다 싸움도 안 할 거고, 원수도 어떻게 용서할 거고, 그 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십자가로 율법이 폐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면 법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죠. 예수님처럼 되면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법은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목표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끝까지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을 없앨 수가 없죠. 그렇죠. 법의 최종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법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뭐에서 다 끝난다고?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법은 지켜지는 것.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다 그렇구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되게 하려고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돌로 치라 명하였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간통하는 놈들은 연놈들은 어떻게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이제 그런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도덕. 우리가 도덕법을 그렇죠. 살인하는 것도 비도덕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도덕법이라도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절도죄도 비도덕적이죠. 그 저는 옛날에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서 와, 그 맞다. 도덕법이 폐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배웠죠. 예. 참 그럴듯했어. 지금도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도덕을 넘어선, 그러니까 도덕을 잘 지켜도 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은 잘 지켜. 그런데 사람이 전혀 까칠해. 도덕은 잘 지켜. 남의 물건도 안 훔치고, 사람도 안 죽이고. 근데 뭐는 없다? 사랑은 없다. 근데 그 사랑이 들어오면 도덕법은 구태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랑은 도덕도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이 돌로 치라는 모세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율법에서 무엇으로? 은혜로. 명령에서 약속으로. 예. 네. 아, 이제 율법에서 사랑으로 되면 그것이 율법이 마침내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여러분, 그 돌로 치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무슨 돌? 산돌. 산돌. living stone. 이라고 합니다. 산돌이란 말은 예수님이 돌이고, 산, 이 말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 예수를 산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모퉁이돌이라는 말도 씁니다. 건축을 할 때,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짓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초석, 그 모퉁이돌, 그거를 제일 먼저 탁 놓는 돌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보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땅에 굴러댕기는 뭐예요? 돌을 들고 와서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간통한 남녀는 이렇게 죽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수준이 어떻게? 아주 낮은.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11대를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도덕은 바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24장을 보면 그래서 이 모세율법보면 돌로 친다 치는 죄, 쳐 죽이는 죄가 아주 많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뭐 용서 같은 건 없어, 그렇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되고,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몸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파상은 아마 이 빼부러진 걸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어떻게 뼈를 부러뜨리고 눈을 상했으면 너도 눈을 상하고 이빨이 빠졌으면 너도 어떻게 이빨을 빼서 그 원수를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무슨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자,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적인 율법을 줬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렇죠. 일단 무법천지에 살던 노예들로서 법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에게 법이라도 줘가지고 일단 뭐요?
도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랑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 도덕은 뭐는 절대로 안 해요. 희생은 절대로 안 해요. 손해 봐요, 안 봐요? 도덕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손해를 각오하고 하는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면 법이고 도덕이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다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자. 또, 너희가 옛날에 배우기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모세로부터 배웠으나, 그 다음에 그거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리 부러뜨리면 너도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리고, 그것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네. 그래서 자, 너희는 모세로부터 철저히 조건적인 율법을 배웠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제 이 수준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이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눈을 빼도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야, 저거 예수 처음 믿고 저거 읽는데 고민입지다. 저거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로 들려가지고. 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한 번 탁 때리면 어떻게 해? 아, 이것도 때려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근데 천만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악한 자하고 어떻게 싸우지 마라. 그리고는 결국에는 뭐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디로 신약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수준 낮은 불완전한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 율법들이, 조건적인 율법들이 실제로 최종 목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뜻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율법을 이루어
주셨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깨끗해요. 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뺏고자 하거든 속옷도 주고 어떻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그럼 빨가벗으란 말이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이 그런 원수를 이렇게 대해주라.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약속하신 대로 그 신약 새로운 약속, 내가 너희를 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적어도 이제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 줄 무슨 말인가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뭐요? 성경은 신구약으로 돼 있다. 그러면 신구약이라는 게 뭐요? 약속이니까 구약.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 그게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모세율법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신약을 새로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를 나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실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되다가 암에 걸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배워야 될 뭐요 필요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참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따졌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당신 언행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인정할 수 없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 어떻게 가르쳤어?
조건적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 무조건적이라고 하니까 어? 모세하고 어떻게 다르다 이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보면 율법 같은 거는 뭐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그래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죄인도 돌로 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시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철저히 조건적인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를 죽여요? 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너는 모세 율법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너는 그런 가늠한 여자들도, 남자도, 어떻게, 용서, 해야 된다고? 응. 그렇게 얘기하니 너는 모세하고 다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자꾸 너를 하나님 아들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를 어떻게 죽이겠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런 운명에 처하기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예수님이 참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조건적으로 얘기 딱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나쁜 년은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게 모세가 가르친 것이다. 참 예수님 지금 뭐를 가르쳐야 돼? 그게 아니고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수준이 낮았을 때 도덕 차원에서 준 거고 이 율법이 진짜 그래서 도덕 차원의 율법은 그거는 완전한 율법이 아니야. 그래서 완전한 율법은 내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거를 가르쳐야 돼, 지금. 그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씁니다. 뭐를 썼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야기를 씁니다. 다윗 왕이 뭐 한 거예요? 다윗 왕은 살인죄도 범했고,
또 무슨 제도 범했어요? 예. 네. 남의, 예? 네? 아내를 어떻게 뺏어서, 예? 네. 간통을 하고, 예. 네.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 비밀리. 그러면 다윗 왕이야말로 돌에 맞아가서 죽어야지, 그렇죠?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용서했어요? 다윗은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 율법보다 어떻게? 네, 수준이 높아서 성령을 이미 받아가지고, 그래서 크,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자, 다윗이 뭐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야. 왜? 실제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런 죄를 지어도 어떻게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어,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은 뭐요? 돌로 쳐 죽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뭐라 썼는지 아세요? 나는 살인하고 간음을 행한 다윗을 어떻게 용서했다. 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쓴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맞아, 맞아. 응. 오. 할 말이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으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조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공개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때는 어떤 흉악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뭐요? 대신 죽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구약시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다윗같이 하나님과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웠던 사람들. 또는 뭐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게? 다 때려 죽였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뭐예요?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냐. 여기 보면 바람 피었으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글자로만 보니까 어떻게? 죽게 돼 있어. 그렇죠. 글자로만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러나 무엇으로 보면? 글자로 보지 않고 모세 율법을 글자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사랑으로 보면 모세 율법도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수준이 좀 뭐예요? 낮은 그런 수준에서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글자로만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자, 여기 보면, 또한 예수님은 우리로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그렇죠? 새 언약.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신약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글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영어로 한 것이다. 법문대로만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해? 죽여. 돌로 쳐 죽이라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럼요. 법문대로 하면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성령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살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죽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영을 받아가지고 살리라는 율법으로 우리는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따지고 따지면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 뭐가 와야 해결이 돼?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성령을 받아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법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무엇이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잘못 배우면 그 놈의 율법을 가지고
맨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다. 이 말.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법문으로는 맨날 죽이라 죽이라 하지만은 결국 그 죽음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은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구약에서 어디로 오는 거? 신약으로 오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글자대로 하면 계속 죽여야 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범한 다윗을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그렇게 쓰니까 이게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러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거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이라 그랬는데 용서했네? 그렇죠? 문자대로 하면, 법문대로 하면 뭐예요? 죽이라 그랬잖아. 근데 다윗은 안 죽였네. 이게 뭔가 뭐예요? 뭔가 헷갈려. 그렇죠? 당황하고 헷갈려. 야,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네. 예. 네. 이때가 이제 중요한 순간이야. 그러네. 그러면 무조건적, 다윗을 용서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용서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을 놓고 떠나가. 돌을 놓고 떠나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법문은 죽이라 그랬는데 돌 놓고 가면 어떻게? 그럼 그건 법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거든? 그럼 법 어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법 어기고 갔어. 돌을 법문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돌을 땅에 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당신이 다윗 왕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은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용서받았으니까. 다윗 같은 그 중죄를 범한 세상의 남편을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은 그런 중죄를 범한 사람이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아차 헷가닥 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놓고 죽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집으로 가버렸어. 이제 누구하고만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만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쓰시다가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가버리고 여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네. 다 가버렸어. 여러분, 제일 먼저 가버려야 될 사람이 누구요? 여자지. 그렇죠? 네. 여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돌 맞아 죽어. 모세율법대로.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걸 보고 도망 안 갔어. 왜 안 갈게? 예수님이 쓰시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래, 맞아.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했어. 그 다윗은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졌어, 안 졌어요? 네, 이 여자는 살인한 일은 없어. 그렇죠. 그 예수님이 쓰시는 걸 딱 보니까 자기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지. 다윗을 용서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필요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 그래서 이 여자만 남고 다 갔다. 네. 왜 그 사람들 다 갔어요? 헷갈려서 갔다고. 네. 막, 참 멋있는 예수님인데. 아, 지금 어떻게? 아, 하나님은 진짜 당신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용서했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지도자의 대접을 어떻게? 못 받아. 그 종교 지도자의 사회에서 어떻게 돼? 퇴출. 예수를 믿어? 저 목수를?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 너희들은 퇴출이야. 그런 걸 뭐라 그래? 기득권이라고 그래. 이 기득권 때문에. 뭔가 큰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기득권을 붙잡아야 돼. 이 새로운 진리.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해요. 기득권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제일 만나기 딱 결정하고 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분들이게? 네. 유명한 목사님들이야. 아시겠죠? 왜? 목사님들이 유명하면 자기들이 이미 이루어놓은 뭐예요?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암한테 아주 감사해야 돼. 이게 뭐,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기득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다. 박수! 저도 기득권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종교적인 기득권 없어.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여자여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아, 보세요. 나도 뭐예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무조건적 하나님이니까 정죄하죠. 예. 이 순간에 이 여자는 와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어. 왜 간음하다가 어디서 잡혔으니까? 현장에서 재수 더럽게 없지. 그렇죠? 현장에서. 그 분명한 죄인인 자기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분명히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지, 용서하고 구원하러 왔지, 정죄하러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네. 이게 이 순간이 이 여자가 어떻게 된 순간이에요? 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순간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야. 예수는 뭐라? 돌이야. 그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순간 돌에 맞았잖아. 진짜 돌에. 진짜 돌. 그래서 모세율법이 얘기하는 것이 이 말이다, 이 말이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의 옛 사람은 죽고, 그렇죠? 이 예수를 만나니 이 여자는 옛날 그렇게 악했던 그 여자는 그의 무조건적 사랑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년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옛 여자는 죽고, 무엇에 맞아가지고? 예, 예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돌에 맞아서 죽고, 새 여자. 뭐 하는 여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자. 새로운 출발하는 여자는 뭐 하는 여자요? 뉴 스타트 하는 여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줄 때 이런 뜻으로 주셨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 뜻을 알려면 누가 오셔야만 돼?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이야. 율법을. 그렇죠. 완성시키다. 확실하죠, 이제? 예.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짓 해도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게 돼 있어.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진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면 요새 죽을 놈도 많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율법은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죽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인일지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해주신 구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이던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 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조건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치 조건적인 무서운 하나님 것처럼 오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구약에는 너무나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런 조건적 장면들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이렇게 불완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